오늘 다이빙은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합니다. Good morning. 네. 피시 가이즈 식구들의 막내인 에이사와 여행 크리에이터 나강님입니다. 에이사, Good morning. 에이사는 이제 4살입니다. Are you sleeping now? 딱 제가 4살부터 다이빙을 시작하였으니 요만한 때부터 잠수를 한 셈이네요. 나강님은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 멀리 감을 거쳐 찾아오셨는데요. 친화력과 유머 감각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주시네요. 가시죠! 갑시다! 내가 들어오면 다들 뛰어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있었어. 그거 뛰는 거죠? 네. 마트 술이 마시고 태종원 파고 멀리 뛰세요. 나강님이 되게 센스있고 매너있게 막 가까이 앉다가 가셔서 그래요. 그냥 거리 유지, 지금처럼 거리 유지 하시면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아마 가끔 이제 숨 쉬러 이렇게 바로 우리 옆에 올라올 거예요. 네.
저 거북이 대박이다. 와, 쟤 대박이다. 와, 역대급인데? 역대급이에요? 네, 여태까지 만난 애 중에 제일 프렌들리했어요. 와, 진짜 신기하다. 거기에도 이렇게 1억 겨우가 드물어요? 엄청 드물어요. 네, 네, 네. 또 크잖아요, 엄청. 아, 네. 또 야, 엄청 크고 뚱뚱하기도 하고. 여기 약간 거의 터줏대감이더라고요. 작은 애들이 몇 명 있고. 그러니까 거의 하와이급인데? 하와이 거북이들은 좀 프렌들리 하거든요. 여기 애들은 막 도망가는데. 얘는 완전히 나한테 앵기듯이 엄청 가까이 왔어. 그러니까. 아니 거의 교감을 한. 너무 신기했어. 와. 와 진짜 신기해. 대박이다. 쟤는 진짜 겁이 없다. Yeah, the big turd tried to keep hugging me. 나랑님 오늘 다이빙 어떠셨어요? 한쯤 죽다 나왔는데. 아, 뭘 죽어요? 엄청 잘, 엄청 재밌게 잘 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? 아, 네. 얼굴 타, 좀 타는 거 괜찮으세요? 상관없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거북이도 보고 이글레이도 보고 상어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뭐 제일 좀 인상 깊은 거 있으세요? 저는 큰 거북이가 제일 인상 깊은 거 같아요. 여기 어르신이야. 여기 어르신이에요. 여기서 딱 나왔을 때 저는 거북이가 그래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. 사람을 그래 좋아하는 거 보고 와 좀 약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처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. 아 저희도 오늘 그렇게 다이빙을 많이 했는데도 오늘 본 거북이가 정말 인상 깊네요. 꼭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맞아. 그죠? 좀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죠. 제가 그리고 교감하는 거 보고 진짜 약간 아 약간 사육사 같은 느낌. 아주 신기했습니다. 전 쫄려가지고 바로 도망갔거든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바닷속에서 마주치는 애들은 그 큰 타이거 샤크를 포함해서 다들 순해요. 사람을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와서 공격하는 녀석들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기는 제가 여기 링크 띄워드릴게요. 여행 유튜버, 여행 크리에이터 나강님과 함께 오늘 다이빙을 했습니다. 혹시 이 다음에 어디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? 다음에 아마 이제 일본으로 아마 한 장기 여행, 장기 배낭 여행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도 나강님 영상 통해서 일본의 모습을 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꼭 여기 있는 링크 통해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죠. 감사합니다. 사실 이 거북이와 코아의 입엔 비닐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. 당시엔 별다른 도구도 없고 코와 입에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 빼줄 생각을 못했는데 영상을 편집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이 녀석이 계속 제게 다가온 이유가 이 비닐을 빼달라고 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. 거북이의 마음을 몰라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. 다음날 같은 포인트를 찾아가 보았는데요. 다른 다이버가 빼준 것인지 스스로 뺀 것인지 이 녀석은 아주 건강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.